여기를 어떻게? 저 요리대에 나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장님. 뭐라고? 누구 맘대로? 다시 카멜리아에서 잘렸어. 근데 무슨 자격으로? 내가, 우리 카멜리아가 그렇게 웃어? 절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바로 사장님입니다. 저 본 시내하고 연락 끊으면 태봉님 제 안 건드린다고 약속하셨으면서 그 약속 깨신 건 사장님입니다. 뭐라고? 자자, 이러지 마세요. 일단 방송이 먼저입니다. 동해 조리사, 빨리 갑시다. 못 들었습니까? 동해 조리사, 절대 출연 못합니다. 너 여기서 한 걸음도 움직일 생각하지 마. 다행이에요. 당신 괜찮다는 소리에 하마터면은 너무 좋아서 내가 의사 선생을 껴안을 뻔했지 않소? 당신도 참. 나 동백이 찾을 때까지는 끄떡 없으니까 제 걱정 마시라니까요. 김 국장 지금 방송국에 있을 텐데 잠깐 들러서 동백이 찾는 문제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볼까요? 그럽시다. 마침 그 홍 사장도 요리대회 때문에 여기 있을 테니까 잘 됐어요. 난 화장실에 가서 동백이 일 어떻게 돼가나 물어보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홍 사장부터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럴까 그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절대 출연 못해. 알겠어? 이봐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방송이 장난입니까?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러는 겁니까? 우리 카멜리아 조리사가 아닌데 왜 이 자식이 참가한다는 겁니까? 우리 카멜리아엔 이런 조리사 없단 말입니다. 동해 조리사, 분명히 카멜리아 대표로 출전해서 결선까지 왔어요. 근데 명백한 이유도 없이 해고됐으니 참가 못 시킨다뇨? 지금 결선입니다, 결선이요. 이럴 거면 애당초 참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튼 인정 못합니다. 출연 기권이란 모든 손해배상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동해 조리사 출연시킨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보세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카멜리아엔 동일한 조리사 없습니다. 그리고 카멜리아 이름 없이는 이 자식도 절대 출연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뭔가 이리 복잡해. 저 선배, 이제 그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방송 출연해요. 동해 조리사 방송 출연 허락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PD 선생님, 나 카멜리아 호텔의 회장 조필령입니다. 괜찮다면은 내가 저 조리사 참가를 허락할까 하오마. 아, 예, 사장님. 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전화 받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갑자기 미안하네, 김 국장. 지나는 길에 생각이 나서 들렀는데 늙은이가 괜한 대끼치는 건 아닌지 몰라. 아, 별아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아, 근데 저 갑자기 사장님 호출이 있어서 잠깐 다녀봐야 되겠는데요. 아유, 개의치 말고 일 보고 와. 그동안 난 좀 숨 좀 돌리고 있을 테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 좀 부탁해요. 네네. 자네가 카멜리아 대표 조리사인가? 예, 동해라고 합니다. 우리 안면 있지? 예, 회장님. 우리 자세한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카멜리아 대표로 요리대회 결선에 나가주게 내가 부탁하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동해 씨, 어서 나 따라와요. 벌써 스탠바이 했어요, 시간인데 늦었다고요. 자, 두 사람 뭐예요? 늦었다는 말 못 들었어요?
두 사람 날 따라와. 도지다 일단 진정해. 언니 삼촌 한나씨. 한나씨. 봉희 삼촌. 한나씨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몸은요? 몸은 괜찮아요? 봉희 삼촌. 이건 또 뭐예요? 우리 한나씨 정말 고생이 많으셨나 보네. 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갑시다. 한나씨가 사는 집으로. 안 돼요. 한나씨. 한나씨, 손 대우세요? 아, 컵이 안 마셔도 된다니까. 아, 우리 한나씨, 또 많이 아프시겠다. 아니요, 처음엔 많이 아팠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이젠 안나 뜨거운 거 잘 참아요. 한나씨, 내가 들게요. 커피 맛이 아, 예술이네. 예술이야. 정말요, 봉희 삼촌? 아, 그럼요. 안나 씨가 손 대면서까지 타준 커피인데 이거 맛없다 그러면은 천벌 받죠. 그런데 이 옥탑방에 살기 힘들지 않아요? 일풍이 세서 춥고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계단도 장난이 아니던데. 아니요. 햇빛이 잘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밤엔 별도 보이고요. 좋아요. 안나 동해랑 같이 있으면 어디서든 행복해요. 아,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요. 이 냉골 같은 방바닥에 물 끓일 주전자는 없이 살면서. 하여간 김준 그놈의 자식 정말. 지가 안나 씨하고 동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와서 봐야 된다니까. 연락은 해봤어요? 아니요. 우리 여기 사는 거 제임스 몰라야 해요. 제임스도 호텔 사장님도 아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